레이더 영상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중부지방으로 몰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상 강수량과 적설 보시면 전국에 최고 30mm의 봄비 치고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10cm 이상, 강원 영동은 최고 8cm,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늘 밤부터 비와 눈이 내리다가 내일 아침 중북부를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그치겠고요. 오후에 북서쪽에서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지형적인 영향을 받은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은 모레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메마른 대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내리는 단비라 반가운데요. 하지만 비가 내리고 나면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내일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구름 사진 보시면 전국에 차차 흐려지고 있는데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요새 산불 사고가 잇따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밤까지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니 화재 예방이나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쌀쌀해지면서 강원 산간과 해안 지역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그 밖의 지역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강원 동해안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눈이 내리면서 쌓이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상 3도, 대전 영상 6도, 대구 영상 12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영상 9도, 부산 영상 14도로 비가 내리면서 일교차는 줄겠습니다. 내일 서해 먼바다에서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이 최고 5m로 점차 높아져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서해 남부와 남해상에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